기억나세요? 당신의 첫 게임. 당신이 잠을 줄여가며 밤을 샜던 그 기억. 어릴 적 친구와 함께 했던 그 게임. 그 놀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를 미소짓게 합니다. 화려한 그래픽도 없었고 대단한 스토리도 없었고 조금은 단순하고 아주 약간 촌스럽기도 했지만 그 시절의 게임들이 지금도 여전히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왜일까요?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재미있는 게임은 바뀌지 않습니다. 사람들은 우리를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. 게임이 너무 좋아서 게임을 직접 만든다는 사람들, 실패도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믿는 사람들, 정해진 룰을 깨고 늘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. 우리는 재미있는 게임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때문에 우린 우리 스스로에게 매일 묻고 매일 답합니다.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,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게임인지, 또한 만드는 우리들 역시 즐거울 수 있는 게임인지.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임을 통해 세상이 한층 더 즐겁고 한층 더 새롭고 한층 더 재미있어지길 바랍니다.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을 위하여 Only Fun Next Floor.